스윗 알몬드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린칭하는 방법밖에 몰라서 스윗 알몬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한대예요.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입에 한 모금 무는 것이 스윗 알몬드예요. 그래서 짧게는 한 20분, 많게는 3, 40분 정도 입에서 넣고 계속 마사지를 해. 혀로 이제 마사지를 해요. 잇몸도 하고 천정도 하고 여기저기를 구석구석 이제 오일 마사지를 하는 스윗 알몬드로. 근데 이제 밤새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잘 수도 있고, 그러면 밤새 내가 이 입안에 많은 세균들이 있고 그 냄새도 나고 찝찝하고 목 안에도 막 갈라지고 찢어지듯한 그런 아픔이 또목 안에 편두에 막 생기잖아요. 그때는 스윗 알몬드 한 모금 물고 20분 정도 이제 오일 풀링 하면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근데 스윗 알몬드 딱 무는 순간부터 목구멍이나 이 혀나 입안이 건조하고 막 갈라지던 그 입안이 전혀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마사지하고 헹궈내고 양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크렌즈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선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까만해졌어요. 각질이 막 너덜거려요. 그때 스윗 알몬드 팩을 해주는 거예요. 거즈에나 솜에다가 촉촉하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막 녹아요. 깨끗하게 녹아요. 그리고 바디 오일에 스윗 알몬드 넣고 발라주시잖아요. 조조바와 스윗 알몬드와 섞어서 바디 오일로 바르잖아요. 그러면 각질이 빨리 없어져요. 또한 가지는 노인들이 겨울 되면 각질이 막 떨어지죠. 저녁에 샤워하시고 물기 있는 상태에서 막 발라. 바르다가 물기가 메말라서 건조해지시면 화장솜이나 거즈에 따뜻한 물을 적셔갖고 바른 다음에 위에 또 오일을 발라요. 그냥 막 바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촉촉한 느낌이 안 들고 딱딱해졌어. 그러면 따뜻한 물을 화장솜에 적셔서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스윗 알몬드와 조조와 섞은 것을 발라주시잖아요. 그러면 각질이 다 녹아요. 아침, 저녁 두 번만 바르시면요. 광빛이 나요. 환자들에게도 너무 좋고,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 요즘 보면 여기 막다 트죠? 여기 트고, 발등 트고, 손등 트고 다 트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 집에 돌아오면은 그 조조바하고 스윗 알몬드 섞어서 팩을 해줘요. 이렇게 팩을 덮어놓으면요. 다 녹아서 없어져요. 이거 위에 뒤꿈치 갈라지고 발바닥에 각질 많을 때도 조조바하고 스윗 알몬드 하고요. 티트리하고 라벤더, 세다우드 이렇게 제라늄 섞어가지고 같이 이제 팩을 해요. 충분히 발라서 축축하게 발라서 마사지를 하고요. 일회용 랩을 신고 양말 신고 한 40분 방치해 뒀다가 벗기고 주무시면요. 각질이 안 생겨요. 저녁에 한 번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위에 너무 많은데. 두피에 각질이 막 생겼을 때도 조조바하고 스윗 알몬드 섞어서 두피 마사지 하시면 각질이 거의 없어지고요.